100만 배를 그 구속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들고 가서 심지어 그 자리에서 녹취를 틀려고 했어요. 변호사의 녹취. 근데 김만배 측에서는 저것이 편집된 거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럼 편집된 것은 증거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해서 이것은 편집된 것이 아니라든가 그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거조차 확인 못하니까 틀지 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뭐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오로지 김만배에게 우리가 당신을 수사할 내용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준 그런 수사라고 봐요. 저는 뭐 어쨌든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측면에서는 수사를 좀 더 엄중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도 또 영장 청구는 할 수 있으니까 보강수사해서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 제가 아까 야당 보호 수사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말만 쫓은 것에 비하면 너무 여당 쪽으로만 포인트를 두고 성남시청이나 이런 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야당 의원의 입에서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거론된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지금 야당 인사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사들도 해야죠. 압수수색이나 예를 들면 일체의 조사들이나 수사가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제기한 분들, 그래서 야당 인사의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건 안 하고 또 야당 의원님들도 공정수사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성남시청만 보고 이걸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들에 있는 사람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도 이 수사가 좀 더 엄중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덮어주기 수사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덮어줄 거냐. 이재명. 만약 덮어주기 수사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김만배와 김만배의 고문들, 그 50억 클럽 이들을 위한 덮어주기 수사 아닌가 이런 의심은 들어요. 그 사람들은 덮어줄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네. 이 수사를 통해서 덮어주거나 덮어주지 않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덮어줬다는 거는 성남시를 지금 계속 그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국정감사에 제출된 문서도 이재명 후보가 10건 정도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문서에 10건을 결재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계획서, 보고서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보고된 자료 이런 것을 전부 찾아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 개발에 어떻게 개입을 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배임죄의 공범이 되느냐 아니냐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것이 들어온 거예요. 바라던 바지요. 이재명 들어온 거예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결제 라인이 다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이 대장동 개발을 이익을 회수하는데 노력했는가를 지금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이재명. 그렇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고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업자에게 얼마나 이익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했는지가 다 드러날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 그래서 났는데 교도소 가야 된다니까. 당장 하나 났는데 이재명 시장이 당시 사인한 문건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당장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 민간업자가 너무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건이 그 이후에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유동규가 민간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강압적으로 직원들이 반발함에도 강압적으로 없앴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몰랐는데 부하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당군일에 제일 무능한 시장이고 알았다면 유동규와 공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찾아내야 된다니까.